되게 유명한 우럭 국수입니다. 네. 손님도 좋아하시는 떡갈비고요.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, 회는 숙성이 된 회라서 여기 보시면 참돔을 숙성한 건데 한 6시간 이상 숙성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올라온 고등어를 숙성해서 아부리 한 겁니다. 그래서 회 드시는 방법은 여기 젓가락으로 잡으신 다음에 간장 찍으셔가지고 이게 샤리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스시처럼 먹게끔 준비가 된 거고요. 아니면 제주에 나는 그 자연산 해산 매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 와다 이렇게 찝어서 적셔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.
이걸 좀 하고요. 1대1이라고